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내 신용상태는 좋아졌는데 같은 대출금리로 손해보고 계신가요? 금리 인하 요구권으로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 낮출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지금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크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소득 상승, 취업, 이직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로 대출 상환 능력이 생겼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신용평점의 상승.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신용평점이 기존 신용평점보다 올랐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산 증가와 부채 감소. 자산 증가로 인해 대출 상환 능력 상승과 기존 부채 감소로 신용도가 상승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실적 변동? 해당 은행에서의 주거래 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되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신청할까요?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서류 제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이나 해당 은행 앱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좋아진 내 신용상태를 활용하여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팁이었습니다.